네.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오늘은 제가 맡은 두 번째 강의, 명상을 활용해서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는가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 이제 보복 운전 이런 거는 뭐 강력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도로에서 보복 운전하는 거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늦게 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빵빵거리고. 그러니까 앞 사람은 왜 빵빵거려? 그러면서 또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브레이크 밟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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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험한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우발적인 살인이나 폭행 같은 것들, 또 그게 잘안 되는 사람들은 자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분노와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명상으로 다스릴 것인가를 이야기하려면은 일단 분노가 뭔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분노는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각성 수준이 높아요. 즉 엄청 흥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심장박동 빨라지고, 호흡도 굉장히 가빠집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근육에 긴장이 돼서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고, 떨리고, 얼굴 빨개지고, 목소리도 막 이상하게 되고. 그다음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인지력이 저하돼가지고 판단을 잘 못합니다. 충동적으로 막 하게 돼요. 그다음에 시야도 굉장히 좁아져요. 좁은 시야를 터널 시라고 불러요. 터널 들어가면 다 이만큼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공격하고 보복하고 싶은 충동 같은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 분노가 왜 생기느냐 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좌절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뭘 하고 싶었던 욕구, 원했던 거, 또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제지를 당하거나 방해를 받아요. 네. 그런 것이 그 분노를 일으키는 제일 큰 원인입니다. 처음에는 짜증 같은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화로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소위 이 자존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아상이라고도 불러도 괜찮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멋있어요. 네, 남들이 보는 거랑 달리 우리 각자는 다 멋있는 자기상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로. 물론 반대로 굉장히 나쁜 자기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내 거라든가, 우리 집이라든가, 우리 학교, 내가 속한 집단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 영역을 침범한다거나, 그런 상징을 파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아상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또 내가 좀 멋있는 사람이고 싶은데 나의 그 멋있는 사람스러운 거를 위협하는 이런 것들도 자존감 위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분노는 화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자존감을 위협하는 게 굉장히 예민하게 그 사람을 자극하는 일이 됩니다. 네. 소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 네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자존심 확 상해버립니다. 화가 확 나죠. 그다음에 지배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권위 이런 것들의 위협이 되고 그럴 때 화가 나죠. 그다음에 규칙 위반 같은 거를 볼 때도 화가 나요. 사회적인 그런 규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공평함, 또 형평, 정의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쑥불쑥 요만한 화가 툭툭 올라오는 게 주차장 같은데 주차할 때 너무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선 안에 안 넣고 자기가 내리는 쪽에서 편하게 내리려고 하고 내가 해석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화날 것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말씀드려 버렸네, 미리. 규칙 위반 같은 거. 그다음에 이유 없는 불편함 같은 것도 있어요.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그런 데서 조금만 다른 네거티브한 자극을 받으면은 화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동적인 분노 행동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일 왼쪽에 보면 유발하는 사건이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것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되면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왜 그랬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따지게 돼요.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해석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를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그게 아주 익숙한 것이 아니라면은 보기만 하면은 즉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알게 되는데 알면은 금방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던져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배워서 한 것도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호기심이기도 해요. 왜 그러지? 명상을 하는데 깜빡 졸았어. 왜 졸리지? 이렇게 부풀고 꺼지고 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툭툭 그랬어요. 갑자기 부드럽게 부풀지 않고 툭툭 그걸 왜 그러지? 자동으로 해석이 일어납니다.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짜증, 분노, 화, 긴장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짜증이나 분노나 화나 긴장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상태는 다시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할 때는 몸이 피곤하면 감정적으로 부정적이겠죠? 그러면 긴장도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정적인 쪽으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과 그 해석을 결과로 경험하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신체 감각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동적이고 연쇄적인 방식으로 화를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바깥으로 폭력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자신한테 대한 폭력으로 드러날 때는 자해나 자살 같은 것이 나타나고 또는 아예 억제하느라고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요 메커니즘은 우리나라의 과거 여성들한테 많이 강요를 했었고 많이 했던 방식이죠. 짜증, 분노, 화가 나는데 누릅니다. 눌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틈만 생기면 그러면 억울한 느낌이 팍팍 올라와요. 억울한 생각이. 이거 해소를 못 했잖아요.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꼭 갖고 있다가 한 20년 뭉쳐가지고 덩 터지는 게 후반에 발병하는 화병입니다. 화병은 세계적으로 그 병명 진단 분류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도 올라가 있는 그런 우리나라 특유의 겁니다. 자, 분노는 이게 그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화는 백해무익한 감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화가 백해무익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다 그게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진화론에 따르면은 그 감정이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적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화가 안 나. 날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마 그런 세상을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간디 같은 분들은 비폭력, 무장 이런 것들은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분노는 힘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나의 힘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예, 분노는 힘입니다. 문제는 이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분노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얼마나 건강하고 유익한 쪽으로 쓰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분노가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적인 의미에서 부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일이에요. 그냥 화내면 다 자기만 손해다 그래서 그냥 범법 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보면서도 그렇겠지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러고서 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명상 수련은 사실은 그동안 사회적인 것보다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수준의 수련이라는 그런 특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적정 명상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 전문가가 아니고 좀 이렇게 쓰는 명상은 좀 사회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분노는 사실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 분노를 하더라도 몸에는 안 좋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분노가 센 사람들이 그걸 정의감으로 해가지고 성취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결국 분노는 몸에 나빠요. 좀 아이러니컬 하죠? 그죠?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의 리스크 팩터, 대표적인 게 분노입니다. 그 화가 많은 사람, 화 잘 내는 사람들은 심장, 뇌혈관 질환 이런 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화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거든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이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더 지혜로운 건 뭐냐면은 화가 났을 때 그 화의 기운은 줄이면서도 그 화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편안하고 좀 평정심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게 만드는 게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 훈련은 그런 분노 자체의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고 뒤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로다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정도 진단명을 받으려면은 뭐 굉장히 그 심해야 됩니다. 지난 뭐 며칠 동안에 최소한 한번 크게 해가지고 신체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처벌을 받는 그런 분노의 폭발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1년에 한번 그랬다. 그거 가지고 저 간헐적 폭발장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그것 때문에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죠. 그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나도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킬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두려워집니다. 자, 분노가 하는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표 달성에 에너지가 된다. 그 다음에 분노가 사람한테 나 건드리지 마 하는 커뮤니케이션. 정서가 원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화를 내면은 불안한 게 없어져요. 재밌죠? 불안해. 근데 화를 확 돋으면은 불안이 없어집니다. 용기가 생겨요. 목표가 대상을 보복하고 응징하고 파괴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분노가 표현이 되면은 대체로 손해예요. 역기능적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표출하면 사회적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노 표출한다고 이렇게 주먹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만 해도 폭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화는 참으면 참을수록 사회적으로 보상을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이 범법행위가 아닌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노는 갑자기 확 치솟는 강력한 에너지 같아서 갑자기 태풍이 탁 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태풍이 오는 걸 알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탁 부시면 탁 넘어지게 돼 있어요. 분노는 이렇게 팍 생겨가지고 그냥 팍 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마음 챙김이라는 게 중요해져요. 예. 자, 그 다음에 분노 조절인데 아까 이제 그런 그림을 봤죠. 분노를 그 유발하는 그런 자극이 있게 되고 제일 왼쪽에 그걸 해석하게 되고 해석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다 긴장이나 분노, 우울 이런 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게 계속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표현이 될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느냐. 표현이 안 되고 억압하기도 하고 또는 공격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를 또는 사건을 그냥 수용하거나 또는 상대가 있다면 용서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달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게 되긴 하는데 이 각 단계에서 다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명상이 아닌 기존의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분노를 조절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대상 통제. 이건 되게 어려워요. 대상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대상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거나 환경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조금 옆으로 나가는 얘기인데 명상 배우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줘서 그래서 명상하러 왔어요. 명상을 몇 달 하신 다음에 나한테 질문을 해. 아니 명상을 해도 저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 명상은 남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뀔 때 가장 빨리 바뀌거든요. 여러분도 추우시니까 조금 춥다 이렇게 느끼면은 금방 옷을 더 입고 싶어지잖아요. 행동이 바뀌잖아요. 먹을 것이 맛있는 게 많으면은 배가 부른데도 또 먹게 돼요. 우리 환경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에요.
나한테 그 사람도 중요한 환경이죠.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바뀌어요. 바꾸기 어려워요. 내가 바뀌는 게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는 게 내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바꾸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이 민주사회가 아니고 전제주의 사회나 이런 데서는 강제력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행동을 환경을 통제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환경 통제하고 그러면은 바꿀 수 있는데 진정하게 바뀌는 건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반응 통제하는 거는. 해석을 좋은 쪽으로 하도록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반응 자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긴장감을 바로 풀어내게 하고 우울한 느낌이나 공포 같은 것들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분노 이런 것들을 바로 확 죽이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 반응을 바꾸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자, 명상이 주의를 조절하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지금 열이 뻗쳐. 뻗쳐? 이때 주의가 여기 계속 가고 있으면은 계속 됩니다. 주의를 딴 데로 돌려. 딴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그 장면을 떠나는 것도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또는 흔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속으로 눈 감고 열부터 하나까지 세라. 네. 또는 심호흡을 해라. 이런 것들을 다 메커니즘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해석을 달리하게 만드는 거는 진짜 정확한 원인이 뭔지를 따져서 잘못된 추측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뒤에 다시 말씀드린 차가 갑자기 빡 들어왔어요. 그럴 때 아니 저 놈이 왜 나한테 해필 나한테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해필 나라는 거 알고 들어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해필 나한테 그렇게 해석하니까 기분이 나빠져. 정확한 해석은 뭐예요? 저 사람도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평가, 신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것으로 다 정확한 것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요새 심리치료에서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인지치료라는 거예요. 인지가 아까 생각이라고 그랬죠? 네, 생각을 다뤄서 잘못된 생각을 제대로 된 생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명상도 궁극적으로는 바른 견해를 갖게 하는 거예요. 삶과 생명과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잘못된 견해를 깨닫고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게 종교적인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일상적인 명상에서도 그걸 중요한 목표로 삼아서 쓸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 통제.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표현을 통제하고 또 가정에서도 통제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통제가 억압이나 공격이나 이런 방식의 통제들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효과적인데 이게 그 경향성을 줄이지 못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용서하도록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더 나은 통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분노 조절 방법이에요.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치료 분야에서 쓰고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명상을 통한 분노 조절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의 본성을 어떻게 보고 그 작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그 보는 방식, 관점이 기존의 심리치료나 심리학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똑같은 분노를 다스려도 명상으로 다스리는 방법은 조금 독특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지난 시간에 자세히는 얘기를 안 했는데 마음 챙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내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고 내버려 두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자,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면은 기울이는 것 자체가 알게 만듭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알게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의식의 초점을 엉덩이로 보내보세요.
엉덩이가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잘 들여다보면, 아, 얘가 지금 묵직한 그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알게 되고. 그죠?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엉덩이가 무게가 다르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알게 되고. 그죠? 네, 바닥이 좀 푹신하구나, 딱딱하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알게 되고. 이렇게 되죠. 네. 핵심은 뭐냐면은 그냥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이걸 비판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판단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왜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하냐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계속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그러면 또 감정이 생겨나고,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즈가 했던 노래 중에 레딧비라는 거 있죠? 예, 레딧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내비도. 레딧비,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도록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놔두세요. 그냥 있게 두세요. 뭐가? 내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왔어요? 놔둘 수 있어요? 못 놔둬요.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없애고 싶어집니다.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알고 내비도. 즐거운 느낌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즐거운 생각이 들어. 그거 즐거워가지고, 그걸 좀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거 좀 내가 갖고 싶고, 그러지 말고, 내버려둬. 특히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덜 기능적인, 덜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루려면은 그 부정적인 경험에 휩쓸리면 안 돼요. 휩쓸리는 순간 그 연쇄작용의 회오리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마치 남의 거 보듯이 이렇게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화가 났어. 그러면, 아, 내가 지금 화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게 마음챙김인데, 이 마음챙기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퀄 화가, 화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챙김은 그런 나도 있지만, 그렇구나 하고 보고 아는 나도 있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힘을 키우는 게 마음챙김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면, 그러면 자동적인 반응 과정을 중지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새로운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명상을 한번 해보죠. 이거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가 생각은 생각일 뿐, 감정은 구름일 뿐 그랬는데, 생각이나 감정이나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것 자체가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나 생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할 때에도 계속 나타나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우리 뇌 자체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특별한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도 뇌의 여러 부위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이런저런 생각이에요. 이런저런 두서없는 생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생각은 그런 식으로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자꾸 나타나게 돼 있고,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리얼리티가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그것의 반영이고 왜곡된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또 감정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걸 들으셨으면은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에 즉각 쫓아댕기고 휩쓸리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은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게 마음챙김 명상이 되는 겁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감정은 구름일 뿐 하는 그런 생각과 감정 보기 명상을 짧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조금 편안하게, 부드럽게 이완이 돼야 이걸 잘할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필요하면은 입속으로,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내 몸이
지금 여기 있다고 읊조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공간을 느껴보세요. 공간을 느낌이 있어요. 공간 전체를 느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자, 이제 공간에서 벗어나서 주의를 벗어나서 주의를 몸으로 다시 갖고 와보세요. 몸을 전체로 한번 느껴보세요. 내 몸에 특정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몸을 한 덩어리로. 자, 이게 잘 안 되시면은 아랫배나 가슴의 호흡 감각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그러면 몸을 훨씬 잘 느낍니다. 부풀어지고 꺼지고 하는. 자, 이 부풀어지고 꺼지고 하는 호흡의 느낌. 몸 전체가 호흡한다고 느끼셔도 괜찮아요. 그 느낌. 그 느낌 속에 나 자신이 안겨 있다고 상상합니다. 자, 나는 부드럽게 부풀어지고 꺼지는 호흡의 느낌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호흡을 느끼면서 가만히 계시면서 생각이 떠오르는지 감정이 느껴지는지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자, 이게 여관에서는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호흡의 주의를 어느 정도 모아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의도적으로 실습을 위해서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불편했던 일 우리 기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그 불편함이 지금 불편함으로 느껴지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그걸 떠올리니까 지금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런 불편한 감정을 하나의 구름처럼, 아, 이런 감정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내버려 둘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이 아니라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경험했던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짜증나고 화나고 슬프고 불안하고 우울했던 일들을 하나 떠올리시면 그때 경험했던 비슷한 감정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감정이나 그런 생각을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 보듯이 나로부터 조금 멀리 띄어놓고 거리를 두고, 아, 이런 생각을 지금 내가 떠올렸구나.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이게 뭐 하라는 거냐 하고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또는 필요하다면 이렇게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내용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왜 그러지? 이 감정이 뭐지? 분석하지 말고 그냥 감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의식의 초점을 아랫배로 완전히 돌려서 호흡과 함께 좀 쉬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눈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떠세요? 잘 되세요?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경험하는 불편한 것을 그걸 내가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이렇게 두고 본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한다는 거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마음의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운동장에 경계가 없어서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서 아무거나 아무나 막뭘할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운동장을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왔는데 굉장히 예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꽃도 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면 아쉬워져. 아이고 저 사람들은 가지 말고 내일도 또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거기에 휩싸인 거예요. 그냥 꽃을 가꾸고 있구나. 지금. 거꾸로 어떤 사람들 들어와서 자기네 집 쓰레기를 버려. 그러면 거기다 막 그냥 대소변을 봐. 그럼 막 소리 질러서 쫓아내고 싶죠. 그런데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의식이라는 운동장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내버려 두는 훈련이 마음챙김 명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 명상은 분노 조절에 뭐가 좋으냐? 분노의 감정, 에너지를 바로 줄이는 그런 데에 집중 명상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노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호흡 집중 명상이나 호흡 관찰 명상, 수식관 만트라 이런 걸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화냈다는 거를, 내가 화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스톱을 시키고 심호흡을 하지. 보통은 그때 못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저지른 다음에 알아요. 아까 그때 내가 열뻗쳤다. 그거를 열뻗칠 때 지금 열뻗치는구나 하고 알아야 그러면 여기서 스톱하고 내가 심호흡을 하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챙김이 필요해요, 여기도. 그죠? 자, 그다음에 마음챙김 명상은 분노 조절, 우울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노의 발생, 분노가 지금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적개심이 나타나고 보복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거를 수용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고 얘기들 해요. 비반응이라고 그래요. 감정 자체가 무엇에 대한 반응인데 그 반응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불이 막 솟고 있어요. 잘못하면 운동장에다 타고 건물에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머리로 안다고 해서 이걸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불길에 휩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불길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자꾸 갑니다. 불이 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분노라는 감정을 휩쓸리지 않고 볼수 있으면은 이게 특징이 뭐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이 분노의 뒤에는 자기의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기대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게 작동을 해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깨닫는 거는 지식이라고 그러고 직접 경험해서 깨닫는 거는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혜 통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비 명상. 분노의 반대는 연민이에요. 연민이라는 용어가 조금 뉘앙스가 좀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자기 연민 그러면 좀 좋은 뉘앙스는 아닌데 세계적으로 컴패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연민이에요. 연민은 뭐냐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긍휼히 여긴다. 유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측은하게 생각한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슬픔을 같이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분노의 반대입니다. 근데 자비명상은 기본적으로 분노나 적개심, 그다음에 너무 혹독하게 대하는 거, 시기 질투, 무관심한 거, 냉담한 거, 잔인한 거 이런 것들의 반대가 되는 감정을 직접 키우는 훈련이 자비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자애의 마음을 키우는 것은 분노라는 감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식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순간에 분노와 사랑을 같이 경험할 수 없어요. 분노가 커지면은 사랑이 다시 들어오면은 분노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마치 드럼통에 물이 있는데
이게 물이 검은 색깔인데 새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빨리는 아니어도 자꾸 정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 안 좋은 게 사라지잖아요. 이게 대체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자비명상이라는 것이 대체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갖고 나의 사랑을 그에게 주는 이런 방식의 훈련이기 때문에 분노 조절, 적개심 조절 이런 거에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분노 조절법으로 제가 이 나지사 명상이라는 거를 항상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용타 스님이라는 분이 동사섭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그 스님이 개발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지사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나지사가 뭐냐면은 뭐뭐 했구나, 뭐뭐 했겠지, 이러저러니 감사하는 그 구나, 겠지, 감사의 뒤를 따가지고 나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 분노가 탁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 분노를 조절하느냐? 그러면 우선은 팩트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걸 디스크라이브 하는 기술한다 그러는데 쓰는 거예요. 그냥 직접 쓰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저 차가 헤드라이트 깜빡이를 안 켜고 빠르게 내 앞으로 들어왔구나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의 영향을 안 받고 그걸 그냥 그거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벌써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저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왔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차가 깜빡이 없이 빠르게 들어왔구나 하는 겁니다. 아이가 손으로 쳐서 물병이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거예요. 애가 부주의해가지고 손으로 쳐가지고 물병이 떨어져 버렸어 이게 아니고.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그런 행동 사건이 벌어진 이유를 추론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건데 이때 선의를 해석하는 거예요. 최소한 선의가 아니라면은 악의가 있어서라고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선의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이 정말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급하고 불행한 일이 혹시 있진 않을까요? 뭐 집안에 뭐가 뭐 그랬다거나, 또 그게 아니라고 칩시다. 그럼 또 다른 거 선의를 해석하면 돼요. 뭐 있을까요? 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당황해서 그래요. 당황한 게 죄는 아니에요. 우리도 당황하잖아요. 우리가 당황해서 실수하잖아요. 그럼 당황할 수 있잖아요. 당황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운전 미숙. 운전이 미숙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적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운전 미숙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무지한 거죠. 네? 몰라서 죄예요. 현대사회에는 모르는 것이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성인이 됐다 그러면은 성인으로서 이런 규칙은 알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적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의를 해석하는 게 더 팩트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고 안 났잖아요. 사고가 났으면 이 정도 깨지고 말았잖아요. 많이 부서졌으면 사람 안 다쳤잖아요. 사람 다쳤으면 죽진 않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보다 더 나쁠 수 있는 상황에 비하면은 지금 참 다행이고 거기가 그게 어디냐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지사 명상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덕을 많이 봅니다. 불쑥불쑥 짜증나고 화나고 이럴 때 저렇게 합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 완벽하게 사그러지진 않아도 그게 나쁘게 해석해서 더 커져가지고 쫓아가서 시비를 건다거나 이런 일들은 안 할 수 있죠. 예, 그래요. 이 나지사 명상은 아주 쓸모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쓸 수 있고 내가 오랫동안 관계를 해왔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도 그 사람하고 매일 같이 지내도 대화의 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소원해져가지고 안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친구, 친지들 사이에. 거기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틀어졌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었지. 그리고 선의를 해석을 하고. 그리고 감사. 그러면 바로 용서가 뒤따르게 되겠죠? 이 감사 명상과 용서 명상은 다 자비 명상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비 명상, 분노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한 팩트라고 볼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명상으로 분노 조절하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